오늘 나오신 쌤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무기체계와 국방혁신 그리고 전쟁사까지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쌤께서 최고 권위자세요. 와. 충성! 충성! 통일! 불격! 불격! 예. 아, 민상 씨 구호가 제일 그 마음에 듭니다. 불격! 불격! 오뚜기! 햇살은! 아이! 돌격? 이게 돌격이라는 구호는 우리나라 모든 부대들 중에 딱 한 부대만 사용합니다. 오뚜기 부대. 오뚜기? 네. 오뚜기 부대. 그러면 어울려요. 그럼 부대도 맛있는 데 갔다 왔습니다. 와. 부대도 맛있는 데 갔다 왔어요. 어울려, 어울려. 유식으로 유민상 나오나요? 자, 그러면 오뚜기 부대 출신인가요? 그 저기 뭐야 오뚜기 출신이죠? 저기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예, 나와서 예. 이제 그 아주 민원인들의 철저한 그런 어떤 밭 속에서 아주 열띤 근무를 했기 때문에 8사단 출신이죠? 8사단 출신에? 출신에 멋진 공익근무원을 했다. 그 1번부터 9번까지 사단이 넘버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부대들은 6.25 전에 창설된 부대들. 와~ 역사가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와~ 쌤, 그러면 저 아이들이랑도 퀴즈랑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그러네. 모르겠는데 정답이 뭘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K-방산을 이끈 무기체계의 별칭입니다. 아~ 첫 번째 극표는 지상전의 왕자, 페이토 전차의 별칭입니다. 아~ 전차. 네. 극표. 극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 가운데 독수리죠. 네. 저것은 FA-50 경공격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거미 같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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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호주의 방산시장을 겨냥해서 국산으로 만든 첨단 장갑차의 별칭입니다.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레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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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약간 조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무기, 국방, 네. 뭐 그러네요. 방산 뭐 이런 거겠다. 최근에 보면 K-방산 대박 났다. 요즘 막 이런 게 막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그러던데. 오늘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약 20조 원이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우와, 20조! 그리고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와 합치면 총 6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우와. 노르웨이와는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와. 왜 세계는 이렇게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또 무기 수출은 일반 공산품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좀 특수한 영역이죠. 어떻게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원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4조 원대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680 할 것 없이. 아이고, 그 막걸리 한 사발 퍼주소 막. 아유, 뭐가 차오르네요, 막 그냥 막.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늘 어디선가 이렇게 무기 같은 거는 네. 수입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역전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긴 했는데 규모가 이 정도가 아니었. 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규모가 뭐 말도 안 되는 규모가 요즘 찍혀서 뭐 주식시장에서 사실 뭐 방산주 그래갖고 요즘 엄청 뜨거웠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저희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격세지감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아하. 네. 보통 이제 보도에서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K2 전차 980대를 수출하고 또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네.
48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폴란드와 계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여기에 탄약, 그리고 탄약을 운반하는 장갑차 네. 이런까지 합치면은 40조 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우와. 순이익이 얼마나 돼요? 순이익. 이거 정도 이거 정도 이거 원가 빼고. 아, 이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아, 영업 비밀. 아, 그러네. 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1월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아랍에미레이트와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 4조 원어치 계약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지금 계약이나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F-50,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지금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 왜 그런 거예요? 야. 요즘에 우리나라 뭐 무기 세일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행세일? 한 곳에 세일이 미쳤어요. 무기 세일. 지금 2022년 현재 시점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 방산 수출액이 72.5억 달러입니다. 와, 쭉 올라가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는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에 150억 달러치의 무기 수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와, 설명을 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옛날에도 뉴스 보고 그러면 그랬다가 뭔가 무산돼. 그래가지고 네, 우리 연예인들 행사도 그렇고요. 이게 입금이 돼야 맞아요, 대통령이 들어와야 이게 행사가 됐다. 맞아요. 맞아요. 네. 되는 건가 막 되는 건가 같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민상 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이게 폴란드 수출은 조금 특이합니다. 네. 이제 한 번에 기본 계약이 있고 여러 차례 이제 실행 계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약은 아무래도 구속력이 약한 상태고요. 네. 실행 계약은 완전한 구속력을 갖춘 정식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20조 원이라고 알려진 것은 기본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기본 계약 속에서 실행 계약이 1차, 2차, 3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7일 날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실행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성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 날 FA-50 경공격기에 대해서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산 수출이면은 국가 간에 왠지 버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수출하는 방법이나 선택하는 과정 이런 게 전부 좀 뭔가 특이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무기 수출은 다른 특징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나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나 모두 정부 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방산 기업이 무기 체계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는 기업체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공개하기도 하고 일부는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무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입 장벽이 엄청 높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3대 방산 수출 국가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입니다. 이 세 개 국가가 세계 무기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소수의 국가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쌤 말씀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요. 폴란드가 40조 원이라는 큰 규모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걸까요? 맞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하죠. 큰 틀에서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유럽이 냉전 이후에 국방 예산을 급격히 감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 북한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쓰던 그런 재래식 무기도 계속 운용하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은 실제로 실전과 같은 훈련 과정에 투입해서 검증이 됐다. 그런 신뢰가 이미 글로벌 방산업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사실은
K국방, 뭐 K방산에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러니고 좀 역설적인 면도 있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점은 공급의 적시성, 다시 말해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현재 정도의 폴란드가 원하는 정도의 대규모 물량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기 체계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수백 개, 수천 개 업체가 수천 개, 수만 개 부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립하고 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냉전 이후에 유럽은 이게 평화기간에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거의 와해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50대를 주문했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50대 지금 뭐 만들지 않아? 몇 년 걸릴 거야? 아니 50대면 1년에 나와야죠. 뭐 2년, 아무리 2년이요? 5년, 50대라고. 한 달에 4대는 네. 만들어야죠. 50대인데? 한 5년 걸리겠나? 5년. 금방 될 것 같죠? 5년 이상 걸린다고 나와요. 야 역시. 역시. 폴란드의 안보 상황이 그걸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5년이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수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폴란드와 180대를 공급하기로 K2 전차 180대를 네. 공급하기로 했는데 얼마 만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3년입니다. 3년. 3년. 또 50대를 5년에 걸린다 그랬는데 180대를 3년이면 도대체 몇 배 빠른 겁니다. 와. 배달권으로 시켰나 되게 빨리 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1000대 이상의 전차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생산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필요한 것은 뭐 1년 이내라도 먼저 생산 중인 거 전환해서 주고 계속 생산하는 거죠. 네, 이런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장점, 세 번째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아, 가성비 너무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이게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K2 전차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오파드 2.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거의 레오파드 전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두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성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은 이게 우리는 이미 굉장히 큰 규모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또 생산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네. 사실은 아무리 뭐 가격이 싸다고 이게 러시아와 전쟁을 앞둔 나라에서 그것을 그렇지. 단순히 가성비만으로 사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K 무기 체계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해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선택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수출되는 우리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우리 K방산의 3대 주역들을 네. 자세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2 전차입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사실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K2 전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3.5세대 전차입니다. K2 전차의 주포가 직경이 120mm인데요. 이 120mm 주포를 시속 70km로 달리면서 그러면 차체가 흔들리겠죠. 네. 그리고 이게 포신도 한 6m 정도 길이가 되면 흔들립니다. 컴퓨터로 그 흔들림까지 완벽하게 잡아서 사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km 전방에 있는 적전차를 바로 명중시켜서 사격합니다. 그리고 강이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화가 가능하구나. 그렇습니다. 물속 4.1m로 들어가서 잠수함처럼 강을 건너서 적을 기습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함께 세계 5대 전차로 5대 첨단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전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손가락하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전차 위에다가 맥주잔 이렇게 올려놓고 막 가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가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이건가요? 그게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차체의 흔들림이라든가 주포의 흔들림까지도 컴퓨터로 보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현수장치라고 하는데요. 현수. 우리 K2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더 뛰어난 현수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산악이나 그것보다 더 악조건에서도 이상 없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냥 그 정도면 이제 전차 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SUV 타고 다니시죠? 네. SUV 타는 느낌으로 시속 70km를 달리는데 SUV 타는 느낌으로 안정감이 엄청나겠다. 유빈형 얘기 회사에다 얘기해서 얘기해요. 아, 저 차를 네, 아이돌 요번에 제가 그래, 멀리 다니는데 위험하지. 전차로.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위험한 거 아니까. 보안을 위해서 네, 바꿔주세요. 좀 편안하게 저거 타고 다니면 되지. 얼마나 좀 흔들림도 없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다음에 이제 K9 자주포입니다. 그야말로 K방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K9 자주포의 별칭은 천둥을 의미하는 썬더입니다. 그리고 포신을 보면 저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네, 8m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는 직경이 한 15.5cm가 되고 무게는 약 40kg이 넘습니다. 이 포탄을 발사를 하면은 40km 떨어져 있는 표적까지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40km를 날아가요? 그렇습니다. 40km면 어디쯤 될까요? 40km면 여기서 40km면 어디지? 서울역에서 저 휴전선 정도 돼요. 서울역에서 훨씬 멀네요. 네.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바로 최대한 많이 사격해야 될 경우는 15초에 3발까지 사격할 수 있고 5초에 한 발이구나. 분당 6발 내지 8발은 계속 연속해서 사격. 제 조카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포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저거를 겨울에 닦는데 정말 좋아했대요? 너무 힘들었다고. 힘들지. 저거를 포대를 다 닦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명이 그렇게 힘들대요. 너무 힘들다고. 저런 것들은 요즘 이제 그런 병사들의 노고를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네. 예, 새로 개발된 장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이제 포신 안에 자동 포구 청소기를 집어넣으면은 로봇 청소기처럼 안에 다 청소. 우와, 진짜 신기하다. 학생 근데 보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자주포잖아요. 네. 생긴 거는 좀 왠지 일반인이 보기엔 탱크 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차이 좀 알려주세요. 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으로 날아가요. 포물선으로 날아가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먼 지점에 있는 표적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차는 어떻습니까? 전차는 포탄 포신에서 딱 발사가 된 포탄은 직선으로 날아가죠. 대신 고속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전차는 보이는 표적의 근거리에 약 뭐 2 내지 3km 정도, 자주포는 보이지 않는 표적을 포물선으로 날아가서 40km 이상의 표적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복사포군요. 그렇습니다. 복사. 그리고 이게 무기체계는 사실 악조건하에 어떤 악조건하에서도 작동이 돼야 됩니다. 눈 위에서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눈 위에서 달리는 실험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눈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스키장에 제일 많죠. 네, 그렇긴 하죠. 스키장? 스키장에서 그러면 한 거예요? 아주 스키를 타고 내려왔나요? 이게 사실은 지금 같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키장 그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국자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 대신에 야간에 다 떠난 다음에 심야에 심야에 스키장에 들어가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테스트를 며칠간 했습니다. 덕분에 2017년 노르웨이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노르웨이가 어떻습니까? 북유럽이지 않습니까? 네. 영하 30도. 눈은 이만큼. 눈이 많죠. 네. 그 위를 고속으로 달리는데 다른 자주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 그래서 수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그 당시에 스키를 한번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스키장 눈 위에 막 바퀴 자국이 있더라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하면서 탔잖아. 열람 스키 부대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또. 아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 중동 국가에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중동 국가는 영상 50도 정도 됩니다. 섭씨 50도. 네, 숨이 칵칵 막히죠. 저 안에 에어컨 나옵니까? 에어컨 나오죠. 오 네. 다행이다. 와. 그런데 그 정도 생각했어 지금. 현지 이제 그 중동 국가 병사가 직접 우리 K9 자주포를 몰고 1시간 동안 사막을 주행을 했습니다. 우와. 주행을 끝나고 나서 딱 내리면서 그 병사가 직접 역시 최고. 그렇지.
뭐 바로 그냥 수출 계약이죠. 이거 사, 이걸 할게요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전부 무기 수출된 자주포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48% 1등에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자주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자동화되면서 나중에는 무인 자주포가 될 겁니다. 세상에나. 자, 우리 이제 하늘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늘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FA-50 경공격기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국산 항공기들 가운데 디지털화된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실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어땠어요? 필리핀의 그 마라위 전투에 직접 투입이 돼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활약을 했다. 그래서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에 수출되는 그 FA-50은 지금보다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되느냐? 레이더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 거비기로부터 직접 거비를 받아가면서 계속 떠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공중 거비 장치가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전투기 관련 언론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KF-21. 호라메. 저희가 수업한 순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네. 이게 전투기는 워낙 고성능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거쳐서 올라가야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기본 훈련기, 고등 훈련기, 그 다음에 FA-50, 그 다음에 KF-21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가 된 거죠. 네, 기술적으로. 운전 발전이. 네, 그렇죠. 근데 쌤, 이제 쌤 말씀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뭔가 현대화된 무기들을 보면 쌤이 예전에 초급 장교 시절이랑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1988년도 포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88년. 그래서 88 꿈나무 장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포병 무기 체계는 90%가 미군의 노후 포병 무기를 받아서 계속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인포였습니다. 견인포는 뭐냐면은 차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견인포를 끌고 다니다가 작전 상황이 발생하면 뒤에 이제 이 반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언제냐면 겨울. 겨울에. 얼어 있잖아요. 겨울에 그 땅이 해야 되거든요. 땅이 얼었어요. 그런데 이제 팀 스피릿 훈련하러 이렇게 나가보니까 미군들은 이미 그때 다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옛날 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견인포 막 땅 파고 있는데 미군들은 이미 자주포 바로 딱 이제 포병에서는 방해되라 그러는데 네. 사격 준비 딱 해서 바로 쏘고 안전한 가운데 빨리 사격할 수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사실 자주포가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되게 얄밉네요. 네. 그 상대 같이 훈련하고 있지만 네. 야, 쟤네들은 저렇게 첨단 장비를 하고 있는데 우린 아직도 이렇게 막 땅을 파고 있으니 얄밉다. 그런데 불과 한 4~5년이 지난 90년대 초가 그래서 제가 대위계급장을 달고 이제 소대장 보직을 수행하러 갔는데 자주포였습니다. 네. 이 K9 자주포보다 조금 그 앞에 버전, 조금 이제 성능이 조금 덜 발전된 K55 자주포를 제가 6문을 지휘하는 포대장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했고요. 지금은 뭐 우리 한국군 포병은 전부 자주포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게 이제 예비군 부대들은 견인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자주포로
바꿔줘야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아니 쭉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무기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 섞는 가격 다 가성비. 좋은데 디자인도 예쁘고 다 좋습니다. 네. 아니 디자인도 예쁘지 않아요? 이름도 멋있고 다 흑피어 막 이런 애들. K2. 어?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쯤에 이렇게 된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민상 씨처럼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모든 무기를 수입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와. 김신조, 김신조. 오늘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의 요람이요 본산이 될 서울 연구 개발 단지의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 야. 화면이었습니다. 좀 군사 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네. 것 같은데요.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 김신조 아까 우리 홍철선 씨께서 정확하게 아시던데 네. 1960년대 후반 70년대는 정말 우리 안보 위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월남이 패망했죠. 네. 그때 69년도, 68년도부터 70년대 초까지 아마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 이게 전쟁이 진짜 벌어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거기 보면 이제 영상에 보면은 연구개발단지 기공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홍릉입니다. 홍릉. 홍릉. 거기에 이제 키스터. 그 다음에 ADD도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아, 국방과학연구소가 ADD. 그렇습니다. ADD라고 하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설립되고 난 다음에 1년 후, 그러니까 1971년도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야말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연구소 입장에서는 예, 네.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지시가 하달됩니다. 기본 병기 보시는 바와 같이 7종을 긴급으로 시험적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라. 그런데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30일. 지시가 떨어진 게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머, 11월 11월이요? 며칠 만에 40일 만에. 40일 만에 저걸 만들으라고? 그게 가능해요? 무기 개발 역사상 이렇게 40일 만에 무기를 만들어 보라고 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뭐 세계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없었습니다. 와. 긴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명칭을 1차 번개 사업이라고. 1차.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모든 어떤 국가 사업이나 뭐 고속도로를 깔건 뭐 저희가 빨리빨리 하는 번개 하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서 다 잘했는데 40일 만에 이 없던 근데, 거를 만들으라고 한 거는 조금 과한 과제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제 공업 수준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가내 공업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정언에 의하면은 총을 만들면은요, 이 총열이 있습니다. 총알이 지나가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그렇죠. 총열이라고 하는데, 총알이 지나가면서 마찰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1900도까지 열에 견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파트 온수 공급할 때 100도 내지 200도 정도 되는 온수 공급용 밸브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오, 너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첫 번째 거래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청계천 고물상이었습니다. 왜? 아~ 청계천? 우리가 1972년도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라고 해서 그때 네, 사실은 네.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네. 그전에는 거의 뭐 황무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청계천에 가서 공구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진짜 네. 맨땅에 헤딩이다. 맨땅에 헤딩한 거 마찬가지. 제가 듣기에는 청계천 을지로에 계시는 왜 금속 만드시는 장인분들이 있으시죠? 네. 오랫동안 네. 기술자분들이 저런 무슨 무기만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뭘 과제를 주면 네. 그건 1mm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샘플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총 같은 것도 샘플 만들고 이러셨다고. 저런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때는 이게 도량형, 그러니까 수치 같은 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당시에 그것도 재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대덕에 가면 이제 표준과학원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치나 네. 도랑형 이런 것들 다 정밀하게 뭐 몇천분의 1mm 이런 것까지 다 되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청계천에 계신 이제 장인의 손을 그렇지. 빌려서 아~ 할 수밖에 아~ 없었어요. 뒤에서 이 조력자들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신기해. 이게 쌤이니까 가능하신 말씀이긴 한데 네. 저희가 사실 이거 지금 하라고 하면 네. 이 기한 내에 안 한다고 사실 다 거부할 것 같아요. 파업하죠. 네. 지금 같으면 네. 말도 안 된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무기체계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개발된 지 한 30, 40년 정도 지난 상태죠. 그런데 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산업 기반이 없는 입장에서는 무만 도전이나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가 네. 뭐 죽으라면 맞아. 죽는 신용까지 했던 시기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이제 연구자들은 밤낮 뭐 휴일뿐만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이게 설계도가 없으니까 저 무기 체계를 몇 개를 가져다가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자를 가지고 수치를 재서 다시 조립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만드는 거죠. 이게 역설계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밤을 샜습니다. 사실 우와. 뭐 세수하러도 못 가고 아이고. 이발하러도 못 가고 그래서 한 30일 정도 30일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뭐 산적처럼 아이고. 봉두 낱말에 뭐 이런 너무... 상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개발했습니다. 와. 와 이걸 해냈어. 예. 네. 전부 다요? 일단 만들었습니다. 와. 네. 만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12월 30일까지 만들라고 그랬는데 12월 14일에 일곱 네. 종류를 다 만들어서 청와대 제출했어요. 아, 14일이요? 더 빨리요. 네. 근데 일단은 우와. 사실은 지시사항 자체가 일단 만들어봐라. 맞아요. 네, 일단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야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뭐 경험도 쌓일 거니까 한번 만들어봐라고 특별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거죠. 네. 네.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한숨 돌리고 뭐 목욕도 하고 이제 좀 하루 이틀 쉬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예요? 바로요? 저거 만든 거 가지고 직접 쏴봐라. 어머! 사실은 무기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하고요. 실제로 그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사실은 다른 네. 거죠. 수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막상 이제 사격장에 갔는데 네. 위험하니까? 병사들이 위험하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병사들이 불안스러우면은 내가 하겠다. 과학자들이 직접 영화에 나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개발한 분들이 뭐 로켓포, 기관총, 소총을 직접 사겠지. 저거 다? 네, 일곱 가지 종류 다. 다 성공했나? 성공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로켓포 쏠 때 사실은 뭐 그 안에서 통상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큰일 나서.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기술탄도 마찬가지고 지뢰도. 그런데 3.5인치 로켓포를 직접 정언을 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쐈는데 네. 나가서 명중을 한 겁니다. 멋져서. 대박. 아니 과학자 되려고 했는데 누가 로켓포 쏠 거 있으라고 상상이나 했겠 정말. 예. 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거의. 진짜. 무에서 유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사실은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1차 번개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번개 사업할 때는 이제 기간을 40일이 아니라 4개월 정도 줬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렇게 주고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2차 번개 사업 이렇게 쭉 가는데 뭐 전쟁하듯이 한 거죠, 사실은. 예,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의 결정과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개발 전체적인 일의 과정을 보면은 무모하다시피 한 그런 도전을 하는 70년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는 약간의 또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그야말로 도약을 위해서 축적을 하는 기술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런 기간이 2000년대와 2010년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위한 어떤 정부의 관심과 지원 연구자들의 헌신과 노력 이런 것들이 네. 바탕이 돼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방산 수출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수업 들으면서 이런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이쿠야 우리 국방비를 삭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그런 국방비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전차, 자주포, 항공기, 함정, 뭐 유도무기 이런 것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수출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의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국방비 전체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약 한 전체 국방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냐? 15% 정도 됩니다. 야. 국방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조 원이다. 네. 그럼 이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런데 이제 10%면은 5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과거에는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이런 연구개발 또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가 아니라 2%, 3%, 4%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저희가 국방개혁을 시작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국방예산이 적지만은 그래도 멀리 바라보고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서 수출도 되고 또 첨단 무기도 개발하자 이런 노력이 들어서 지금은 사실 10%까지는 못 갔습니다. 한 7%까지 정액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쭉 되다 보니까 네. 오늘날에 이런 예. 예, 날이 온 거죠. 이게 무기 수출 시장의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탑10이네요. 예, 그래서 10개 국가인데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70%를 장악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8위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기간이 2017년부터 21년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2012년, 16년에 비해서 17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7배가 증가한 거죠.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금액도 증가하고 순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일부 이제 정부의 목표가 세계 5대, 뭐 4대 방산 시장을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랑 뭐 이렇게 한 것들 다 포함되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미국.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CNN 같은 경우가 한국이 방위 산업에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다. 메이저 리그 아시죠? 예, 알죠. 네. 네. 마이너 리그가 아니라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 대해 좀 박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한국이 드디어 세계 방산 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경기하는 거야. 네, 이제 서서히 우리의 어떤 역량과 위상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벤시쌤 사실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무기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지면서 지금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좀 무기 분수 물자 붐이 분 게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좀 된 거 아닐까요? 사실은 좀 역설적이게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고 있지만은 21세기에 그것도 유럽에서 국가 간에 대규모 전면 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까지죠. 예. 상상도 못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전쟁은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죠. 이제 전쟁은 남의 일이거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예. 특히 러시아의 이제 추가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5년도 월남 패망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사실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뭐 아버지 세대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유럽인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과 비슷합니다. 유럽의 어떤 안보 위협,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이 대량의 이제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협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공격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냉엄한 어떤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슈카님께서 경제 전문가신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은 사실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많은 무기를 대량 구매한 것도 이런 국제 정세와 무관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폴란드의 어떤 지정학적 전략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은 러시아와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벨라루스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북쪽에 칼리닌그라드가 있습니다. 역외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입니다.
그것이 폴란드와 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소련군도 진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다음 전쟁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폴란드로 다 많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다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너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박한 입장이 취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조금 차이점은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이 같이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크라이나 입장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자기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민도 290만 명을 수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전차 한 200대, 자주포 70여 문, 그다음에 엄청난 탄약과 물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방 국가의 병창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폴란드가. 예, 금액만 따져도 뭐 거의 17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무기를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폴란드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나니까 당장 무기가 부족해진 거죠. 그것을 채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무기 체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국제 정세가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뭔가 앞으로도 무기 수요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보면요.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잠깐 동안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사실 세계가 평화로운 그런 시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국가의 국방 예산이 줄어들거나 정체됐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분쟁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시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또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발생했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는 전쟁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이제 증강시키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 흐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세계 무기 시장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K방산의 어떤 무대도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아까 나왔던 대표적인 무기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좀 줄이고 있었던 재래식 무기에 조금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좀 최첨단 무기들 뭐 맞아요. 우리가 좀 많이 못 보죠. 흔히 미국 무기로 많이 보는 이제 그런 무기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최첨단 무기 쪽으로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 그 K방산이 이번에 크게 어떤 대규모 수출에 성공했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됐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의 주요 핵심적인 국가로 부상해서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슬라이드에 방산 수출의 발전 과정을 여객기의 비행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객기가 비행을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택싱 한다 그러죠. 활주로를 달리다가 고도를 상승시켜서 마지막 이제 순환 고도에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안전벨트 풀어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수준은 어디냐? 활주로를 이륙한 비행기가 엔진 출력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고도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여기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지 4년, 5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고도, 순환고도에 바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떨어지느냐 이것을 결정하시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순환고도가 돼야 식사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다시 새롭게 나가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뭐 방산 대박이 나고 또 K방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이것이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기 체계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게 이제 국방과학기술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방위산업과 방산 추출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대개 뭐 4위나 5위까지는 못 올라갔고요. 그래도 한 8위 내지 9위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뒷받침 해소야 방산 수출도 새해 4위 내지 5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국방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을 늘려서 첨단 기술, 아까 말씀하신 첨단 기술 또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방산 추출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소기업, 강소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첨단 무기 체계를 보면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다 만들 수는 없어서 일부는 이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화 부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그걸 부품 국산화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품의 국산화 비율도 더 높여야죠, 사실. 순이익이 올라가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드디어 순환 고도에서 기내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 커야지 하면서 콜라 플리즈. 그렇게 정말로 선순환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런 무기가 잘 나간다는 소식 참 기분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판 무기가 정말 좋은 무기가 어떤 분쟁 지역에 가서 정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된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간접적으로 어떤 그 갈등에 관여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 무기 수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 수출을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자동차나 뭐 휴대폰 수출하고는 좀 확실히 구분됩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야 되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정체성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제 국가 안보 전략하고도 일관성 있게 또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는 굉장히 그 고무적인 긍정적인 어떤 사례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혹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이야기를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민주주의와 무기고는 별로 그렇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의 어원은 194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침공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를 침공하고 영국을 침공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이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와줘야 된다. 특히 미국의 산업은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대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대여법이 뭐냐면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려 쓰듯이 무기를 가져가서 써라. 와.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국의 엄청난 산업 역량이 만든 무기체계가 엄청난 물량이 영국, 당시에 이제 독일과 싸우는 소련, 심지어는 중국까지 엄청난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사실은 바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단어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거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피터 리, 톰 코번이라는 두 사람의 연구원이 우리나라를 지칭하면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의외이기도 한데.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지만 또 이제 전쟁을 늘 언제 치러야 될지 모르는 휴전국가. 휴전국가니까 그럼 무기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맞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주문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찬사입니다. 해라.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산 수출을 쭉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규범,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안보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들한테 더 큰 역할을 주문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처럼 신냉전 체제의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케인 무기가 어떤 파괴의 수단, 네. 죽음의 수단이 아닌 그냥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바람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조금 덜 팔렸어도 좋겠으니까 한 4, 5년 전에는 우리 전쟁 생각 아무도 안 했잖아요.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뀐 게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방산 수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21세기에도 국제정치의 내용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군사는 저희한테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런 수업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모든 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K-방사는 자주국방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전쟁과 군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힘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제정책, 또 전쟁, 군사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또 더 깊은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제2의 자주국방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